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저는 오늘 매빅 미니를 처음 구입하셨을 때, 그리고 매빅 미니를 통해서 드론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첫 비행 가이드를 찍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매빅 미니를 어떻게 날려야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짐벌 커버를 빼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프로펠러를 열어줍니다. 프로펠러를 여실 때는 앞에 다리를 먼저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다리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은 조종기인데요. 조종기는 지금 스틱이 끼어 있지 않아요. 벌려서 여기에 있는 스틱을 먼저 껴줍니다. 돌려서 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안테나를 열어주시고요. 안테나 방향 열어주시고 휴대폰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휴대폰이 이 액정 크기가 상당히 커서 이게 딱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이제 C타입 케이블을 쓰는 갤럭시 10 플러스를 쓰는데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을 경우에는 이게 잭 불량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C타입 케이블이 조금 잭이 잘안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블이 물리는 쪽은 수평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비대칭이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는 완료입니다. 이제 드론을 키시고 이륙을 하셔야 될 텐데요. 먼저 드론을 두번 눌러주시고요. 안 눌렸네요. 다시 드론을 따닥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조종기도 따닥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플라이 눌러주시고요. 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드론을 이륙하실 때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일단 이곳에 놨는데 드론 주변에 장애물 될 만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바닥면이 이렇게 평평한 곳으로 이륙을 하셔야 합니다. 뒤에 있는 이런 잔디밭에서 이륙을 하게 되면은 프로펠러가 돌다가 잔디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륙이 안 되고 드론이 뭐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드론 이륙은 반드시 평평한 곳에 두시고 하시기. 네,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이 비행 허가를 받아 세종시는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비행 허가를 받아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이 비행 허가를 받아 놓은 곳 중에 한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앱을 보시면 이륙 허가됨이라고 떠 있는데요. 메뉴에 가셔서 최대 고도를 법정 고도인 150m에 두시고 최대 거리는 제한 없음을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 리턴홈 고도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곳이 이렇게 주변에 나무도 있고요. 이런 산 언덕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동 리턴홈 고도를 한 편의상 한 20m, 25m를 놨을 경우 비행하다가 노컨이 났을 때 25m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은 뭐 돌아오는 경로에 있는 산이나 아파트나 나무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장소에 따라 설정을 다르게 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리턴홈은 150m로 두시고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제가 이따가 비행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비행 때 보셔야 되는 거는 최고 고도, 최대 거리와 리턴홈 고도를 설정하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콤파스와 IMU가 정상으로 떠 있는지, 만약에 이게 주변에 철물이나 자동차나 이런 게 가까워서 비정상으로 뜬다면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거나 장소를 좀 옮기셔야 돼요. 쭉쭉 넘기셔서 뭐 비행 모드, 카메라 이런 건 각자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전송을 가세요. 전송을 가시면 채널 모드가 수동과 자동이 있습니다. 저는 수동을 좀 추천을 드려요. 보시면 제가 있는 장소에서는 189 12채널이 혼잡한 채널입니다.
반면에 뭐 7번 채널, 5번, 7번 채널이 가장 쾌적한 채널이겠죠? 그럼 저는 7번 채널로 와이파이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쾌적한 채널로 잡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비행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륙을 하셔야 되는데요. 드론을 이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스틱을 왼쪽 스틱 7시, 오른쪽 스틱 5시 방향으로 놓는 방법과 이륙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Take off. 이렇게 7시, 5시로 돌리면 시동이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스틱을 올려주시면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비행을 시작하게 되죠. 호버링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떠 있는 것처럼 호버링을 시작합니다. 다음에 이 드론을 착륙시키고 싶으실 때는 왼쪽 스틱을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Landing. 바닥면에서 랜딩을 하게 됩니다. 이 매빅 미니는 착륙을 할때 바닥과의 한 50cm 정도 거리가 되면은 바닥 패턴을 읽어요. 이 배면에 있는 센서가 바닥 패턴을 읽어서 아, 착륙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착륙을 하거든요. 다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화면에 있는 이륙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버튼 누르시고 이륙 탭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드론이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착륙하시면 됩니다. 쭉 해서 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드론을 날리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드론을 이제 돌려야겠다 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내릴게요. 아, 돌려야 되는데 제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 화면을 보시면 여기 레이더 모양이 있어요. 이 레이더 모양에 맞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조종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보일지 모르겠네요. 조종기를 돌리는 방향으로 레이더가 돌아갑니다. 좀더 쉬운 방법은 여기 지도 모양이 있어요. 지도 모양 클릭, 한번더 탭해 주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자, 이 화면에서 지금 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홈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 마우스 뭐, 이 지금 파란색 이 선이 드론의 비행 경로입니다. 지금 드론이 이런 경로로 비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빨간색 선은 뭐냐면 리턴홈 하는 경로예요. 드론의 리턴홈은 직선 거리로 최단 경로로 리턴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과 드론 사이에 150m 고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150m 이상의 장애물이 있다면 여기에 받게 되는 거죠. 뭐 홈포인트를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드론의 헤드 방향이 화살표가 드론의 머리 방향이에요. 요 방향을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H 홈포인트를 봤을 때가 드론이 지금 제가 있는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직진을 쭉 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장애물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방향을 확인했다 하시면 다시 화면을 누르셔서 확대된 화면으로 FPV 화면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랜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홈포인트 이동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좀 걸어야 돼서 일단 드론을 보내놓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 촬영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최초 위치에서 좀 이동을 해야 불가피하게 최초 위치에서 이동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제가 H라는 포인트에서 지금 여기 파란색 포인트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드론을 못 찾아서 리턴홈이 실행되면
드론은 H라는 포인트로 돌아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뉴 탭에서 안전 홈 포인트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다음에 H라는 포인트를 제가 있는 곳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이렇게 되면 홈 포인트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럼 과연 드론이 돌아오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리턴 온 고도를 좀 낮출게요. 바로 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m로 해서 자, 리턴 홈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턴 투 홈. Go home. 자, 그러면 드론이 처음에 있던 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업데이트한 새로운 위치로 리턴 홈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오죠? 저는 네, 오케이. 멈추겠습니다. 취소. 네, 이렇게 리턴 홈을 취소했어요. 이런 식으로 드론을 날리시다가 장소로 옮기셨을 땐 리턴 홈 포인트를 변경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다시 처음 리턴 홈 포인트로 변경을 할게요. 요쯤으로 확인.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춥다. 오늘 날씨가 진짜 굉장히 춥네요.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드론을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처음 비행하실 때는 너무 장거리로 보내시거나 너무 과도한 비행을 하시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 리턴홈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더라? 이거 막 하면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뭐 찾아보지 않더라도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익혀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홈포인트 확인하는 법, 그 드론 최초 비행할 때 세팅하는 법, 그 다음에 리턴홈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신 다음에는 네, 쪽쪽쪽 해서 착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딩. 이 매빅 윈이라는 드론은 정말 잘 만들고 훌륭한 드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턴홈 방법, 리턴홈 업데이트 방법, 그리고 드론과 나 사이에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위치 보는 방법 정도를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드론이 착륙했는데 드론을 못 찾으시겠다, 그럼 제가 먼저 일전 알려드렸는데 여기 내 드론 찾기가 있어요. 화면에 탭 한번 하시면 깜빡임 및 신호음 시작이 있거든요. 네,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드론이 부저를 울려줍니다. 그럼 이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셔서 드론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첫 비행에 대한 팁은 마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드론을 처음 구입하셔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크실 텐데 제가 아는 제 경험상 첫 비행에 견적이 나고 첫 비행에 드론을 잃어버린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만큼 처음 드론에 대한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드론을 안전하게 날리시는 습관과 그리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고 이제 안전한 드론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